비주얼 춘추 전국 시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덕의 마음을 붙잡아 두기 위해 펜타곤의 존잘러스 키노 우석이 출동했다. 분명 너네 내 별명 알지? 알지 알지. 입덕요정. 내가 왜 입덕요정인지 보여줄게. 보이지 우리 눈 초롱초롱 거리는 거. 제대로 된 잘생김을 보여줄게. 웃지마,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펜타곤의 잘생김이야. 잘생김.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성덕들의 팬심 가득한 움짤 제작을 위해 자막을 최소화하였으므로 마음껏 캡처해 주십시오. 누군가 펜타곤의 비주얼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키노와 우석을 보게 하라. 마음껏 봐. 커다란 눈, 빛나는 눈동자, 짙은 눈썹, 하트 모양 입꼬리, 또렷한 이목구비. 펜타곤의 입덕요정 키노. 본인 피셜 188.5, 체감키 2m, 구등신도 훌쩍 넘을 최강 비율. 우월한 기력지에 우월한 잘생김이 깃든다. 펜타곤 키크네. 아, 키크네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웃어. 지금부터 두 사람의 비주얼 팩폭이 시작된다. 센치한 찬양. 먼저 분운함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10초 눈 맞춤에 들어가겠다. 10, 9, 8, 7, 6, 5, 4, 3, 2, 1. 이겼다. 센치한 찬양 1단계 100cm. 불다. 멀리 서도 눈에 띄겠는데? 그럼 탈색을 8번 했는데. 센치한 찬양 2단계 50cm.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눈이 참 예쁘고. 눈썹이 곧고 일자로 쭉 뻗은 게 왕이 될 상이로. 마지막 밀착 찬양에 들어간다. 아, 미안해. 눈을 잃었어. 너무 잘생겼어. 뭐? 나 왜? 너 미간이 참 예쁘다. 진정한 존잘러스의 조건, 외모적 잘생김은 기본 탑재. 내면의 잘생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키노, 우석, 두 사람은 과연 아이돌의 세 가지 덕목을 모두 갖추고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는 팀 이름만 해도 K-POP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다섯 가지를 담고 있어. 보컬과 랩, 댄스, 팀워크, 마인드, 끼. 이 다섯 가지를 갖춰야지 진정한 펜타곤이 될 수 있지. 그럼 아이돌의 세 가지 덕목 중 첫 번째, 리얼리티. 솔직하게 나를 내보일 수 있는 당당함 증명에 들어가겠다. 가방 투입! 갖고 싶지? 이게 가방이다. 우리가 몇어 더 갖고 싶지? 내 가방부터 먼저 공개해보도록 할게. 나는 사실 정말로 내가 실생활에서 갖고 다니는 것들을 챙겨왔어. 가장 먼저 스트랩, 두 번째는 책이야. 우리 아버지께 추천받은 청춘의 독서라는 책이야. 그리고 그치? 지갑. 꼭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 없어서 안 되는 거니까. 지갑까지. 아니, 이거밖에 없어. 대본이 좀 다른데. 아니, 넌 정말 챙길 거 생각하는데. 난 좀 그래. 일단 이 머리. 나 죄송합니다. 내가 염색하고 나서 밖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니까 일단 이 모자를 맨날 쓰고 다니지. 이 정도였어. 아, 솔직히 진짜 잘생겼어 지금. 그리고 멋있는 표정 지어줘. 너무 잘생겼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불닭볶음면. 이거는 사실 내가 우사의 곁에서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어. 거의 소울메이트와 같지. 자, 그리고 불닭볶음면 소스야. 이 불닭볶음면 소스를 할 것 같은 경우는 라면이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이때는 이제 반찬이나
밥 위에다가 뿌려 먹는다 하지. 이거 진짜야. 이건 진짜야. 야, 아니 다 진짜인데 이거 진짜 진짜야. 웃지마. 어제 저녁에 고민했었어. 이걸 챙길까 말까. 그리고 키노 가방에선 지갑이 나왔지. 난 정말 지갑을 안 들고 다녀. 돈이 많은데 안 써. 그래도 한 번에 많이 사준다. 맞아. 근데 사실 나는 얼마 전에 진짜 감동 스토리가 있어. 내가 우석이를 본 지 어연 4년하고 반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아 눈물 날 것 같아. 엊그저께 처음으로 나한테 치킨 사줬어. 아 비싼 거였어. 교훈 치킨. 근데 두 마리 시켜가지고 먹었어. 그거 진짜 비싼 거야. 역시 믿고 입덕하는 펜타곤. 파면 팔수록 훈훈하구나. 리얼 펜타곤. 아이돌의 덕목 두 번째, 콘셉트 소화력. 어떤 컨셉이든 소화해주겠어. 들어오시지. 펜타곤의 메인 댄서 키노. 장르를 가리지 않는 타고난 춤꾼. 러블리, 섹시, 카리스마, 큐트, 파워풀. 너의 갭 차이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아무 노래나 다 좋으니까 들어와봐. 파워풀 준비했어. 같이 해줘. 에이, 다 들어와. 오케이. 역시.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운 댄스. 잘 봤지? 나한텐 사실 별거 아니야. 땀도 안 나고 굉장히 쉬워. 완벽했어. 역시 키노, 너의 갭 차이는 강력한 지인 포인트. 그럼 우석, 너는 뭘 소화하지? 내 비주얼은 소화 못할 게 없지. 뭐든 가져와봐. 소화해줄 테니. 우석의 비주얼 포인트는 펜타곤의 리더 후이도 인정한 두상. 어떤 모자를 써도 잘 어울린다고. 증명해볼까? 이 말로만 듣던 황금 두상을 보게 된 너희들 아주 럭키? 럭키. 내가 널 위해서 그 모자를 준비해왔어. 오늘 쓸 모자는 별로 어려운 모자가 아니야. 그냥 일상생활에 다들 쓰고 다니는 그런 모자들? 하나씩 써볼까? 뭐 이 정도. 오늘 아침에 쓰고 왔어. 이건 이렇게 일자 쓰면 안 돼. 살짝 비스듬하게. 진짜다. 우와. 말도 안 돼. 이 정도는 가뿐히 넘기지. 첫 번째는 합격. 두 번째 모자 한번 써볼까? 이거는 사실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소문난 제복. 와, 포화 속으로를 보는 것 같아. 혹시 학도병? 다음 거는 너가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볼 수 있는 길. 오케이. 멕시코지. 노래가 나오지 않니? 해주겠어. 응! Desperado. 아, 감동.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더 이상 부르지 마. 나 녹아내릴 것 같아. 자, 너에게 마지막 모자야. 이거 진짜 소화기인데. 난 이런 거 어디서 구했는지가 더 궁금해. 사실 접시 같은데. 접시 같은 거. 한번 써보고 있어? 그치. 지금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건 끝까지 내렸어야 돼. 콘셉트 소화력 만렙 인정. 인정? 인정. 아이돌의 덕목 그 세 번째, 팀워크. 보이지? 말 안 해도 다 알아. 지금부터 팀워크 테스트에 들어가겠다. 이심전심 랜덤 포즈. 노래 제목을 보고 각자 떠오르는 춤 동작을 보여주면 된다. 과연 같은 포즈가 나올까? 랜덤 포즈는 그냥 우리 쉬고 있을 때 맨날 하는 거잖아. 그치? TV보다 야 갈매기. 갈매기다.
첫 번째 문제. 펜타곤 감이 오지. 하나, 둘, 셋. 근데 나 진짜 이거 생각했어. 제가 좀 늦어보일 수 있어요. 늦어보일 수 아니 몸이 커서 그래. 변명하지 마. 내 몸이 커가지고 좀 잘했어. 둔해 보일 수 있어. 몸이 커서 그런 거야. 몸이 네. 커서. 알겠지? 앞으로 좀 더 빠릿빠릿하게 하겠어. 두 번째 문제. 펜타곤 빛나리. 하나, 둘, 셋. 야, 우리 뭐 짰니? 짰지? 아까 짰지? 키노가 지금 이상하거든요? 너무 잘못 쳐가지고. 세 번째 문제. 펜타곤 청개구리. 아, 포인트 너무 많아. 하나, 둘, 셋. 이거는 사실 팀워크의 문제가 아니야. 그치. 이거는 우리의 욕심 문제였어, 사실. 그치. 우린 청개구리를 홍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치. 우린 팀워크를 포기하고 홍보를 얻었던 거야. 그치. 이 점을 꼭 명시해줬으면 좋겠어. 우린 똑똑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일단...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이것도 보였을까? 그치.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일단 너의 포인트 한 명만 보여줘. 홍보하는 김에 다 하자, 다 하자. 그래. 처음부터 그 뜻에서 다 할까? 그래. 얘기만 할까? 셋, 넷. 네. 개구리 말은 들었지만 네 덕분에 세상 버릇 고쳤네. 에엽 저 구름 동산 위에. 아니 나 뭐 할 거야. 많이 사랑해서 난 우리님과 청개구리. 예. 펜타곤 움직이 움직이. 무대에서만큼은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줄 펜타곤. 역시 엄지척. 오늘의 존잘러스 키노 우석. 팬들에게 보내는 선물 존잘러스 한정판 움짤. 펜타곤의 감사.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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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해. 많이 잘해라.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껏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봤을 유니버스에게 한마디. 네. 컨셉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거만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여러분. 근데 아마 우리 유니버스 여러분도 손발이 많이 오그라드셨을 거야. 그렇지만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니버스만을 위한 저희만의 짤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니버스 사랑해. 저희 이번 청개구리 노래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 다들 들어봤죠? 안무도 노래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존잘러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타 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